네, 겨울을 매듭짓는 절기 대한인 오늘 공기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오늘 서울의 최고 기온은 7.1도로 어제보다 7도가량이 껑충 뛰어 올랐고요. 평소 이맘때 기온보다도 훨씬 높았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같은 포근함이 느껴지겠는데요. 두꺼운 패딩 점퍼보다는 우산을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오후 수도권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 밤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모레 아침까지 비가 이어지다가 그치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충남과 남부로 5에서 20mm, 수도권으로는 5mm 내외로 비가 많이 내리지는 않겠는데요. 경기 북부와 강원 산지 등 기온이 낮은 곳은 눈으로 바뀌어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등 눈이 날리고 안개가 짙게 낄수 있어 출근길 교통 안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전국 날씨 보시죠. 아침 기온 크게 오릅니다. 대전의 아침 기온 영하 1도, 대구 영하 2도 보이겠고요. 이외 지역은 영상권으로 출발하겠고, 한낮 기온은 부산이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과 인천 종일 영상권 예상되고요. 경기 북부 지역의 최저 기온은 영하 3도 안팎, 경기 동부 지역은 가평과 이천이 영하 5도 예상됩니다. 경기 남부 지역은 최고 8도까지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고요. 모레 아침 비가 그친 후 주말 오후부터 전국에 또 눈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